비록 노출된 상태로 갑판에 설치되기는 했지만 고려는 이 화포를 이용해 1380년 진포해전에서 대승을 거둔다. 당시로서 함포 사격은 그 어떤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화포를 배에 설치하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조선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화포를 발사하기 위한 배의 조건은 무엇일까? 현대 전투 함정에도 함포가 설치되어 있다. 이 함정들도 분명 함포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지난 98년 실전 배치된 광개토 대왕함. 언뜻 외형만 살펴봐도 함포 하나를 받치고 있는 구조물이 거대하다. 광개토 대왕함의 함포는 사정거리 15km. 이런 구축함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광개토 대왕함을 설계한 대우조선소 특수선 설계실을 찾았다. 화포가 설치된 군함 한 척을 설계하는 데만 꼬박 2, 3년이 걸린다. 움직이는 배에서 화포를 발사하도록 배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까다로운 일이다.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포 자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되고 포가 발사될 때 포 후풍이라든가 리코일 포스라든가 뭐 충격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또 구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배의 방향과 포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정렬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될 요소고 예전에 함선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군함은 까다로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세계 최초로 화포를 설치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고려는 당시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엔 과학적이고 더 뛰어난 조선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뿐이었을까요? 고려가 이렇게 우수한 군함을 보유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초상화는 고려의 태조인 왕건입니다. 이 왕건이 새 왕조를 세우고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궁예의 부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직책은 백선장군 해군대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왕건이 이 광야를 누비는 육군장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왕건은 해군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전남 나주시에는 왕건의 설화가 묻어있는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주택가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샘물. 이 샘물도 천년 전 이곳을 지나갔던 왕건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 샘물이 뭐예요? 아무수라고. 그래서 내 혐오도 왕건수요? 네, 왕건수라고. 그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뭐 앙된 양반이 여물만 잡혔답다. 여물 들어올라면 나 뭐 낙발 불고 딴 사람들은 못 잡혔다면서 그래요. 아, 왕된 양반이? 네, 네. 그 양반만 잡혔다가요. 딴 사람 못 먹고. 왜 샘물의 이름에까지 왕건의 이름이 붙여진 것일까? 이곳 나주는 고려 태조 왕건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나주 시청 앞에는 고려 왕후를 기리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나주 오 씨. 나주 지방 호족 세력의 딸이었던 그녀는 왕건의 부인이 됐고 후대인들에게는 장화 왕후로 기억되고 있다. 장화 왕후와 왕건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고려의 두 번째 왕 혜종이다. 장화 왕후와 왕건의 만남에도 유명한 설화가 있다. 목이 마른 왕건이 샘물에 있던 처자에게 물을 청했더니 처자는 버드나무 잎을 띄워 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 완사천이다. 개성 출신이었던 왕건. 그가 머나먼 남쪽 지역인 나주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왕건은 궁예에게 후백제를 공략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주 상륙작전을 제안한다. 그리고 909년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나주를 공격한다. 이 해전에서의 승리는 그에게 집권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왕건은 나주 공략을 위해 수로를 이용했다. 그 수로는 영산강이었다. 그 영산강의 가장 큰 특징, 다른 강과 비교되는 특징이 하류 부분이 굉장히 넓은 내해로 내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보면 그 지중해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당시 수군을 이끌고 목포로 돌아온 왕건은 영산강을 거슬러 나주로 올라갔다. 영산강의 내해에서 견훤의 수군과 부딪히지만 해전에 능한 왕건은 하공전법으로 승승장구를 거둔다. 나주 상륙작전에 성공한 왕건은 후백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킨다. 왕건 또한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이곳에서 1년여를 머무는데 이로써 왕건은 나주를 완전히 장악한 셈이었다. 그런데 왕건이 나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후백제와 신라의 배후를 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을까? 당시의 후백제의 견훤은 오늘날 절강성 항주에 있었던 오월국과 직접 교섭을 했습니다.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고 말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건이 바로 서남해안을 공격한 것은 후백제가 가진 대외 교섭력을 완전히 뺏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후백제가 오월국으로 사신을 파견했는데요. 그 사신이 바로 오늘날 전라남도 광주 앞바다에서 후고구려의 수군에게 납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두고 후백제와 왕건의 세력이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왕건으로 봐서는 한반도 서남해안의 해상 세력들을 제압하지 않고는 고려를 완벽하게 통일국가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만큼 고대사회에서